구독자 여러분, 지난주는 하늘이 선녀도 반한 12선녀탄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유난히도 장기적 폭염으로 정말 더운 올해입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2선녀탕은 우리나라 산악미의 전형을 보이는 설악산에서도 최고로 아름다운 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산수의 미를 이해하는 관문이자 첩경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12선녀탕입니다. 1960년 한땡땡이라는 사람이 펴낸 설악산 탐승 인도지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설악산 중에 최고의 성지가 어디면요? 누가 묻거든 12선녀탕 절경을 보기 전에는 설악의 산수를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썬레발 TV 썬레발입니다. 오늘은 설악산 서쪽에 위치한 계곡으로 수많은 폭포와 쏠을 품고 있는 비경이 압권인 12선녀탕에 대한 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어지간히 깊은 계곡이나 산속에서도 웬만해서는 휴대폰이 안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은 휴대폰이 우선 안 터집니다. 휴대폰이 안 터지는 보통 구간에서 불안감과 더불어 묘한 편안함을 느낄 때도 있죠. 그렇다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너무 깊은 산속보다는 잘 다듬어진 여름 계곡 트레킹을 하기에 딱 좋은 곳이 바로 인제에 있는 설악산 12선녀탕 계곡입니다. 시원한 영상 한번 보시죠. 매번 등산을 할 때면 코스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무리하게 등산을 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원칙 아닌 원칙을 가지고 있죠. 낮 기온이 35도가 넘어가는 요즘 본격적인 등산을 한다는 것은 각자 체력을 생각하면 무리인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을 위한 등산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여름에 쉬운 산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나름 고생을 몇 번 하고 난 뒤 그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여름 등산은 계곡이나 시원한 곳을 우선합니다. 예전부터 몇 번 가보고 싶었던 곳, 그 가운데 하나가 설악산 계곡입니다. 설악산은 어딘들 좋지 않겠습니까만은 여름에는 폭포와 계곡이 많은 설악산 계곡은 항상 멋진 곳이죠. 그 가운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12선녀탕 계곡을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이 코스는 12선녀탕이라는 이름처럼 12곳의 탕이 있으며 수많은 폭포가 있어 여름이면 비교적 시원한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정말 시원한 물소리를 원 없이 들을 수 있는 곳이죠. 또한 계곡길이라 건물길이 계속됩니다. 더군다나 몇 군데 발을 담그기 딱 좋은 곳도 있고 여름이면 더욱 강추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탐방로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바람, 우렁찬 물소리, 그리고 설악산이 멋진 삼박자를 1시간 정도 걸으면 물소리가 유독 크니 지금까지 이름 없는 수많은 폭포가 있었다면 이 계곡에 제대로 이름이 붙은 큰 폭포가 나오는데요. 바로 응봉폭포입니다. 우렁찬 물소리에 시원한 폭포를 보고 있으면 이래서 바로 여름 계곡 트레킹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숲이 너무 우거져 전망이 조금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이 코스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설악산 아름다운 선녀탕은 초보 등산 코스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강원도의 계곡 추천 코스로 유명합니다. 코스는 남교리에서 복숭아탕까지입니다. 참고로 설악산의 대표적인 계곡으로는 수렴동 계곡, 액담 계곡, 천불동 계곡, 주정골 흘림 계곡 등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외에도 가야동 계곡, 구곡담 계곡, 12담 계곡, 저학령 계곡, 흑선동 계곡 등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 12선녀탕 계곡은 산행을 즐기는 분이든 아니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계곡입니다.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은 웅장하고 남자의 느낌이 강한 반면 12선녀탕은 아기자기하고 예쁜 탕도 많은 것이 정말 선녀가 내려올 법한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선녀탕 탐방로는 깊을수록 아름다운 내설악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녹음과 단풍으로 철철이 옷을 갈아입으며
변화무쌍한 자연의 신비함을 분별하며 옛날부터 동방계곡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인제에서 고성간 46번 국도 12km 지점인 인제군 북면 동대 1리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입니다. 바로 주변에 울창한 소름숲과 조화를 이루면서 12선유탄 계곡이라 불리는 정말 아름다운 계곡이죠. 2013년 12선유탄을 비롯해 그 일대가 국가지정 문화재 명성 제98호로 지정되었고 일명 탕수동 계곡이라고도 합니다. 폭포와 탕이 연속적으로 구슬 같은 푸른 물이 모래와 같은 괴성으로 온갖 변화와 기교를 부리면서 흐르고 있지요. 탕의 모양이 장관 세월에 거친 하상작용에 의해 오목하거나 반석이 넓고 깊은 구멍을 형성하는 등 신기하고 기막힌 현상을 이룹니다. 이번 트레킹은 인제의 남교리 탐방지원센터로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가 있는 탐방로입니다. 옛날 천상계의 12선녀들이 한밤중에 내려와 달빛 아래 고고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깨끗한 계곡물에서 목욕을 하고 동이 트기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곳입니다. 즉 밤이면 선녀가 내려와 목욕한다는 내설악의 선녀탕은 맑은 물이 고인 탕이 12개라 해서 12탕이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8개 탕뿐이라고 합니다. 8개 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탕은 복숭아처럼 생긴 깊은 구멍이 있어 복숭아탕이라고 하죠. 복숭아탕은 용탕폭포라고도 하며 왕복 약 8.4km 계곡 트레킹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지. 폭포수의 암벽이 파여 복숭아 모양을 하고 있어 언뜻 보면 하트 모양으로도 보여 젊은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사진 작가들이 즐겨 찍는 촬영 포인트이기도 하죠. 시원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선녀탕 계곡에는 단풍나무, 전나무, 박달나무, 소나무 등 거목이 우거져 있으며 계곡의 모습이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은 물을 건너는 곳마다 많은 철다리가 놓여져 있으나 전형적인 V자 계곡이므로 폭우가 내린 경우에는 상류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2선녀탕은 폭포와 탕의 연속으로 탕 모양이 장구한 세월에 거친 반석이 넓고 깊은 곳곳에 신기한 구멍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슬과 같이 푸른 물이 기교를 부리며 암반 위를 흐릅니다. 폭포 밑 물이 소용돌이치는 곳을 흔히 탕이라고 하죠. 이는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와류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이죠. 12선녀탕에는 녹탕, 곡탕, 무지개탕, 용탕 등 다양한 형태의 탕이 있습니다. 트레킹 중간중간 다양한 형태의 폭포와 쏘가 있어 천천히 쉬어가며 걷기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복숭아탕 전망대로 오르는 길은 경사 계단이 약 5분 정도로 조금 힘이 들지만 나머지 구간은 크게 힘든 구간이 아닙니다. 전 구간이 모두 안전하게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죠. 걷는 내내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정말 힐링의 길입니다. 탐방로가 잘 되어 있어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지만 너무 평지만 선호하신다면 약간 힘들 수도 있죠. 안전 난간이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트레킹화를 착용하면 됩니다. 인제 지역은 이와 같이 자연과 함께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와 풍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봄이면 꽃으로, 여름이면 시원함으로, 가을이면 만산 홍역으로, 겨울이면 설경으로 최고의 자연의 맛을 선사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12선녀탕 계곡을 꼭 한번 탐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밤이면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한다는 내설악의 12선녀탕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